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민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가자. 뭘 그걸 또 해? 그것도 그렇게 들고 가는 거? 어. 이거 내야 될까? 아, 그래. 어,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가발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니까. 아니, 누가 있어? 더? 아, 안 해, 없어. 아, 짠나게 하지 마. 아니, 맞아, 누나. 짠나게 하지 마. 자, 이거 들고. 응. 응. 그또 있어? 아, 또 있어. 아, 맞아, 이거. 나갔는데, 아, 예, 예. 지금 나가시나요? 6시에 나가요. 예, 예. 아, 가봐, 뒤로 가봐. 뭐지? 오빠도잖아. 나도 였던 사람이야. 구. 구 하나야. 집은 있다고. 가든? 슈치 구. 그 꽃 예쁘지? 수구? 응, 그... 안녕하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유리. 카카오톡 아니야? 글쎄. 문자로 오셨어. 문자래. 아, 예, 요거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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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는 밥 다 먹고 읽쇼. 동영상인데요? 아니. 네. 밥 먹자. 7시 계란찜. 이게 뭐라고요? 오리 가슴살. 아, 예, 감사합니다. 깨두부랑 오리 가슴살이랑 소라 와사비. 소라 와사비. 자기야, 깨두부 먹어봐. 맛있어? 태어나서 먹은 두부니 제일 맛있어. 엄청 쫀득해. 흑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두부래. 오리 가슴살. 근데 국물까지 다 먹었어, 오빠는? 안 짜? 안 짜. 맛있지? 다음 이건 우리 흔히 먹는 거 타코 와사비가 아니고 소라 와사비. 비려. 비려? 응. 비리지? 내가 비린이 좀 약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워낙 어패를 안 좋아하잖아. 네, 질그릇 주전자 맑은 국인데 이렇게 국물은 여기다가 따라서 먹고 그리고 안에 거는 젓가락으로 조개살이랑 새우랑 같이 먹어. 근데 뭐라고 했어? 어, 이게 질그릇 주전자, 그냥 주전자가 아니고 질그릇 주전자. 질그릇 주전자? 엄청 유명한 거. 어묵. 이거 칵테일 거 아니야? 자자, 아닐 겁니다. 친구. 이거 오빠 먹어. 백합. 응? 새우 들고 백합 이러는 중. 어묵도 먹었어? 응. 맛있다. 꽃은 언제 갔어? 꽃 깽 살 때. 네, 제 위쪽 백골뱅이부터 이제 시계방향으로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백골뱅이와 그 밑쪽 유리그라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해삼 준비해드렸고요. 양념 올라가 있는 건 이제 회무침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위쪽으로 내려가면서 농어완전과 도미두정, 광어완전 준비해드렸고요. 정사각형 접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타코와사비와 그 밑쪽으로 이제 자연산 돌멍게, 참치뱃살도로 참치등살 아카미입니다. 왼쪽 위쪽부터 내려가면서 이제 줄무늬 전갱이 심아지와 광어 두정 그리고 광어 앵가와 지느러미살 준비해드렸고요. 마지막 순서로 전복회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원래 떨어지는 건가? 잘 구워서 잘 떠. 다음은 이게 뭐라고 했지? 해무침. 이거 한입 컷이다. 와, 너무 맛있어. 아, 이거. 그게 이게 타코 와사비고.
타코와사비네. 맞아? 그럼 우리가 방금 이 유리잔에 먹은 게 그냥 해삼. 이건 와사비를 생굴로 하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입에 녹을 것 같아. 간장 살짝 띄워가지고. 자, 생각보다 두꺼워서 간장이랑 와사비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난 바로 조금 느꼈어. 왼쪽이 은대구 강장구이, 오른쪽이 메로. 와, 와 진짜 부드럽겠다. 그치. 와 이거 봐, 비닐 봐. 와 이거 뭐야? 완전 무섭지.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고 정리해드려요. 네. 소고기 해산물 볶음인데 소고기 하나밖에 없고. 근데 맛있다. 간이 완벽해. 조리장 특선으로 튀김 준비해드렸습니다. 안 보내준 것 같은데? 오늘 찍은 거 빼고 일단 다 삭제해, 오빠. 더덕? 어떻게 알았어? 나 더덕 좋아해. 아, 먹었어? 아니? 아니, 나 원래 더덕 좋아해. 어우, 너무 써. 근데 나도 더덕 먹긴 먹는데 상상을 초월한 쓴인데. 왜 튀김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인삼 아니야? 더덕 아니고? 인삼이네. 인삼이야. 똑같진 않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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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의 생일이었어. 진짜 착하시다. 친절하시다. 이거 무슨 일이야? 오빠 이거 후기 쓰는 거 있어? 후기 써드려. 없어. 아, 없어? 응. 아, 근데 8,000원짜리 16,000원을 주셨네? 16,000원 서비스. 진짜 대박이야. 완전 친절해. 어, 이 애벌레 같은 것도 있다. 이거 뭐더라? 그거 뭐였지? 무슨 나물인데 일본? 아사가나 오독오독한 거? 면이 좀 적네. 아, 면이 먹기 좋은. 나 이거 괜히 시켰나? 왜? 별로 안 먹고 싶어. 이거 먹어서 완전 건강식 같아. 엄마가 먹던. 그럴 것 같아. 한 입. 근데 그게 접수가? 네, 질이랑 같이. 이거 뼈야. 이게 농어질이라 그랬지? 뼈요. 어, 원래 질은 원래 국물 먹는 게. 그것도 먹어. 입에서 발라. 오빠 그 잘하잖아. 입에서 바르는 거. 뼈 괜찮아? 안 괜찮아? 어때? 국물 대. 대구 살은 어때? 아까는 엄청 부드러웠잖아. 그냥 그래요. 국물. 어, 여기도 있다. 원래, 이게 찐이야 오빠. 원래 질이는 국물이 최고지, 국물. 닭가슴살인 줄 알았어. 근데, 와, 이 초밥 맛있을 것 같아, 왠지. 와, 오빠 진짜 퍽퍽해. 닭가슴살이. 그래. 괜찮아, 와, 그래서. 초대리 대박이겠다. 우리 은행골 가봤잖아. 완전 산마이? 질고 맛있고 그러잖아. 그 식초맛 나고. 그거에 정반대야. 메밀밥을 그냥 먹는 것 같아. 메마른 메밀밥.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밥. 곤약밥? 맛있어, 곤약밥. 진짜 현미밥 맛이야. 근데 이거 되게 별로다. 메밀. 먹을래? 오빠 가야지. 원래. 생강을 이렇게 간장을 가져서 발라 먹어야 된다.
현미밥 알지? 비슷한... 응? 어느 꼴보다 더 별로... 별로... 근데 이게 더 하이엔드로 가면 이런 밥을 이런 걸 주나? 오빠는 우리 그때 오마카세 갔을 때는 안 그러지 않았어? 이클로버 수아 감사합니다. 네이클로버는 식용 가능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한입 컷이잖아. 근데 이거 그 지하 1층에 있는 거 아니냐? 파빌리온? 파빌리온보다 어째 작겠니? 와 근데 오렌지도 큰 거 봐. 와 이거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줬었어. 우와 대박. 우리 뷔페 가면 다 우리가 잘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네이클로버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로또나 할까? 먹어봐. 먹으면 뭐야? 응? 오빠 왜 두 개 줬어? 네이클로버? 응? 오빠 두 개 줬어. 대박 대박. 나도 한번 보자. 왠지 알 것 같아. 왜? 얘 도련머니야 약간. 아 그래? 약간 시들었는데 뽑았나 봐. 네이클로버 집에 가져가요. 짠. 이것도 가져가. 응. 너무 맛있다, 캐. 거짓말 이거 3,000원. 근데 너무 이뻐 보여서 딱 보라 색깔이잖아. 이쁘지? 응. Happy birthday. 감사합니다. 초불자.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민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내가 준비한 선물도 좋아해 주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러나 이제 시작인 거지. 아니 근데 웃기는 사람이야. 아니 무슨 시작부터 편지지가 이렇게 작을 줄 누가 알겠니. 심지어 한참 더 쓰면 정말 매일이 생일 같은 하루를 보내게 해줄게. 걱정 마, 행복할 거야. 매일이 생일 같은 하루를 보내게 해줄게. 우영우야? 언제 저렇게 예쁜 그릇까지 갖고 왔대. 진짜 조금만 푸네. 뭐야 빵은 어디 있어? 없어. 뭐야 허쉬도 갖고 왔어? 빵 보여줘. 아 고생네. 아 여기 앞에 놔줘. 케이크 먼저 먹자.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맛있어. 목소리 왜 그렇게 깔아요? 아침이. 왜? 그랬어. 줘봐. 왜 있어? 먹겠습니다. 이것도 추가했어요. 뭔데? 눈꽃 감자. 이거 뿌는 건 맛있대. 어? 두 가지인데 면이? 아, 네 맛도 까르볼닭 면이랑 납작면 두 개네? 맛도 똑같아? 응.
먹어봐. 똑같은데? 여기가 더 맛있어? 마라로제가 맛있어? 아니? 듣지 마라로제. 듣지 마라로제? 근데? 뭐지? 응. 이거 이렇게 묻혀서 먹으래.